안녕하세요. 배우 백성철입니다. 지금부터 팝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무서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최애 간식은? 요즘 촬영할 때마다 주로 먹는 간식이 젤리거든요. 요즘 최애 간식은 젤리. 하리보 새콤달콤 마이쭈. 아, 근데 소리가 원래 이렇게 커요? 나와 가장 닮은 캐릭터는? 아직 낯설은 형준영,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고현우, 구경이 산타. 저는 구경이 산타가 가장 닮은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캐릭터고 다른 작품들도 다 애정이 있었지만 산타는 더 애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산타는 아주 밝고 잘 웃는데요. 저도 잘 웃지 않나. 평생 한 가지 장르의 작품만 봐야 한다면? 평생 한 가지 작품으로 봐야 한다면 전 액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쏘고 막 폭파하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스릴 넘치는 액션. 가을에는 역시 땡땡땡땡이다. 가을에는 역시. 근데 제가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거든요. 가을에 그냥 촬영 없는 날 한강 가서 누워있고 싶어요. 가을에는 역시 한강 가서 누워있기. 빵. 빵.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은 영화, 드라마 속 장면은? 마이 러브라고 울면서 봤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을 좀 하자면 몸이 편찮은 신 화가분이 나중에 엄청 유명하신 화가분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엄청 재밌고 꼭 보세요.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과 그때 하고 싶은 일은? 저는 스케줄이 끝나고 새벽에 집에 누워서 영화 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로맨스? 약간 어바웃 타임? 내가 제일 아끼는 옷장 속 패션 아이템은? 머플러? 이제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오니까 머플러를 이제 슬슬 꺼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주로 겨울철에는 옷 입을 때 스타일링 할 때 머플러를 자주 애용하는 것 같아서 머플러. 요즘 꽂힌 음악은? 산타팀이 퇴근할 때마다 듣는 노래가 있어요. 호피플라의 너의 바다라는 노래인데 제가 매니저 형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맨날 틀더라고요. 중독이 되신 것 같은데 호피플라의 너의 바다를 좋아합니다. 강추. 지금까지 배우 백성철이었습니다. 마리끌레르 11월 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구경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